오랜만에 연습실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는 길을 찍어야 하는데 아까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듯이 오면서 편의점에서 화이트데이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뭘 준비하는 걸 봤어요. 막 사탕 한 트럭이 와 있고 그래서 스토리에 올리고 지금 연습실에 도착했는데 오늘 상태가 너무 비장해서 정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편하게 입으려고 했다가 다리가 아주 길어 보이네요. 여기에 깔창이 숨겨져 있다는 건 네, 이미 다 말해버렸군요. 오늘 날씨가 정말 더워졌는데 네, 미세먼지가 정말 심하대요. 그냥 일상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여기가 저의 연습실. 이렇게 항상 사진에서만 보던 연습실이고요. 사실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진 찍느라 신었고요. 이제 슬리퍼로 갈아 신겠습니다. 안녕. 지금은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보여드릴 신곡을 위해서 연습을 조금 한 다음에 영상 하나 찍어볼까 해서 켰습니다. 아까 연습하는 거를 켰어야 되는데 브이로그가 참 어렵네요. 그쵸? 제가 무슨 연습하는지 못 푸는 것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까 아이유 선배님의 노래로 정말 크게 목을 푼 다음에 연습을 좀 하고 가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도전을 한번 해볼까요? 옛날부터 그 제이 선배님 디얼문이라는 곡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 노래를 기타 친다 나도 언젠간 해보고 싶다 했거든요. 그래서 코드는 다 적어놨고 이제 치면 되는데 한번 해보고 이게 올리게 된다면 이 브이로그에 실리겠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It's like a star. 이렇게 인스타에 올렸다시피 영상을 다 올렸고요. 그리고 바로 퇴근하려고 합니다. 항상 연습실만 오면 민기적거리느라고 지금 11시가 다 되었네요. 자, 가방을 챙기고 마음만은 이따 막 카페 가서 중국어 공부하고 하려 했는데 시간이 늦어버려서 항상 계획대로 살지 않는 강로시랍니다.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빨라요. 자, 다시 이렇게 신발을 미리 신었고요. 네, 맞아요. 가야죠 이제. 가야죠 집에. 그냥 2시에 불을 다 꺼주시고요. 이거까지 끄면 완벽하게 어두워집니다. 요 타이밍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나가면 먼저 못해요. 창피하거든요. 지금 3층, 2층, 1층.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